롯데가 진천의 초대형 택배 물류 터미널 구축에 나섰습니다. 지난해엔 업계 1위 CJ 대한통운이 경기도의 아시아 최대 물류 허브를 구축했는데 택배 업계의 시장 쟁탈전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롯데 글로벌 로지스가 진천 초평 은암 산업단지에 메가 허브 터미널을 착공했습니다. 14만 5천 제곱미터 부지에 3천억 원을 투자해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초대형 택배 물류센터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하루 처리 용량은 150만 상자로 기존의 롯데가 운영하는 15개 허브터미널 용량을 모두 합한 것보다 많습니다. 롯데가 충북에서 부지를 찾다 못 찾아 충남으로 가려던 걸 붙잡아 마지막으로 보여준 곳이 증평 IC와 5분 거리의 초평 은암리입니다. 충북도가 물류의 중심 기능을 아주 충분히 담당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롯데에서 벌써 그런 해안이 있어서 지난해 국내 택배 물량은 2000년에 비해 무려 23배나 커질 만큼 택배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세에 있습니다. 지난해 경기도 광주에 아시아 최대 규모 물류센터를 준공한 CJ대한통운이 업계 1위를 달리고 롯데와 한진이 그 뒤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진천군 초평 은암산업단지에서 과거 택배 1위였던 영광을 상기하며 택배 병가 재건을 위해 다시 한번 제 도약의 초석을 다지고자 합니다. 진천군은 물류센터가 최대한 빨리 가동될 수 있도록 접근로 조기 개통을 약속했습니다. 롯데 택배의 중심이 될 진천 메가 허브 터미널은 상시 근무 인원이 1,300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CJ 뉴스 조상우입니다.